현대기아차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팩스 RSQ-UO 와기아차 유럽 전략형 모델 엑시드 XCED RSQ-UO 가 독일 노르트하 인베스트 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2020 레드닷 어워드 RSQ-UO 에서 제품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분야와 혁신 제품 이노베티브 프로덕트 부문과 자동차 모토사이클 카센드 모터시컬즈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. 1955년 시작된 레드닷 어워드는 이후 아이디어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제품 디자인, 브랜드 커뮤니케이션, 디자인 컨셉 3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전을 통해 각 부문 수상작을 발표하고 있다. 제품 디자인 분야는 40여 명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자동차 모터사이클 부문을 포함한 총 49개 산업 부문이 제품에 대해 기술, 사회, 경제,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.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이외 제품으로는 최초로 출품해 혁신 제품에 선정된 벡스 RSQ-UO 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장시간 이쪽으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근 로자 일근 골격계 질환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 연구 조직인 로보틱스 랩에서 지난해 자체 개발했다. 조기 왕의 골격 베스트 엑사스켈레톤 웨어러블 로봇 인덱스 RSQ-UO 는 산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 공급이 필요 없는 형태로 개발돼 이 8kg의 가벼운 무게로 작용 부담을 줄이고 인체 어깨 관절을 모사한 구조의 근력 보상 장치를 통해 최대 5.5kgf까지 힘을 보조한다. 자동차 모터사이클 부문을 수상한 기아차 EXD RSQ-UO 는 유럽 전략형 중중형 H100XD RSQ-UO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모델로 지난해 하반기 유럽 시장에 출시돼 역동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디자인으로 우평을 얻고 있는 모델이다. 기아차는 이번 수상으로 레드닷 디자인상만 25회 수상했다. 한편 엑시드 RSQ-UO 는 지난 2월 발표한 2022부 디자인상 인터내셔널 포럼 데지그너 워디 RSQ-UO 에서도 지난 엑시드 RSQ-UO 세계 모델 수상에 이어 제품 디자인 분야 수송 디자인 부문 본상에 선정돼 전 모델 수상을 기록하기도 했다.